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ASUS ROG GL504GM 모델이랑 ASUS TUF, 터프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TUF FX505GM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인텔 8세대 i7 8750H CPU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픽은 GTX 1060 1060이라고 부르죠. 1060 6기가 모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모델은 ASUS 출고가 기준, ASUS 출고가 기준으로 159만 9천원이고요. 한 모델은 129만 9천원입니다. 3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죠. 근데 왜 이게 3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느냐? 30만원의 금액 차이만큼 차이가 날 만한 스펙에 뭔가가 있느냐? 겉보기는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으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성비 위주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ROG 모델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하느냐? 를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2001년도부터 올해로 이제 올해가 18년차,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18년차 되는 조립 PC, 그리고 노트북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지방에서 ASUS 공식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SUS 공식 서비스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노트북을 알고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노트북을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ROG 모델부터 살펴보죠. ROG 모델 모양을 보시면 일단 뭐 ROG 마크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랑 이런 부분이 있고, 겉모습만 봤을 때는 실제로 ROG 모델이랑 터프 모델 보셨을 때 뭐 카메라 위치, 그 다음에 키보드 이런 부분 말고는 사실은 좀 그 헷갈리실 거예요, 구매하실 때. 그리고 저도 설명드릴 때 보면 고객들이 그냥 겉모양만 보고 빨리빨리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을 지금 보시면 겉보기 스펙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떠냐면 뭐 인텔 8세대 i7 8750 CPU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뭐 원래 기본적으로 8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뭐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은 하드디스크 1테라만 탑재된 모델이고, NVMe라든지 M2 SSD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포스 1060 6기가 들어가 있고, 뭐 15.6인치 모델에 뭐 밝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해상도가 뭐 FHD이고, 그 다음에 300니트의 뭐 NTFSC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색재 연율, 뭐 일반 RGB 100%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96% 정도 수준이 되는 LED를 탑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4Hz고. 그러면 이거 겉보기에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뭐가 달라? 그러면 ROG 모델을 사면 30만원이나 더 주는데 왜 내가 이걸 사야 돼? 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3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다르겠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겉보기가 더 좋으니까 얘가 30만원치만큼 예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슬림 바디에 비슷하고, 그 ROG 같은 경우는 재원상 실제로 2.4kg 모델이고요. 터프 모델 같은 경우는 2.2kg 모델이에요. 그러면 게이밍 중에서 더 가벼운데 이쪽 모델이 더 좋은가? 아닌가? 그러면 뭐 열이 많이 나는 놈이니까 기본적으로 쿨러가 무거우니까, 쿨러가 ROG 모델이 훨씬 더 무겁게 잘 돼 있으니까 쿨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상세하게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뒤에 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하나하나 분해를 다 해서 메인보드가 어떤지, 뭐 기본적으로 쿨러랑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LED 액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겉보기 모델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ROG 모델부터 볼게요. 잠깐만 옆으로 좀 있고요. 자, 이 모델은 ASUS에서 플래그십 모델이죠. ROG라고 하면은 Republic of Gamer라 그래서 뭐 게이밍 공화국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ROG 모델이고요. 그다음 앞에 GL이라고 붙는 숫자는 아니 숫자가 아니라 GL이라고 붙는 단어는 게이밍 라인업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통 부르고 있고, 그러면 이 모델명이 굉장히 헷갈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GL은 뭐고
504는 뭐고, 또 뒤에 GM은 뭐고, 어떤 모델은 GE가 있고, GD가 있고, GS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GL504라고 말씀드리면, GL은 게이밍 라인업, 5는 15인치를 말씀드리는, 15.6인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17인치 모델은 뭐, 704, 이렇게 붙고, 뭐, 에이수스, 뭐, 다른 모델, 뭐, 피보북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 4자가 붙은 것들은 거의 14인치 모델이고요. 3자가 붙은 거는 13.3인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럼 5 다음에 GL504의 04는 뭐냐? 15인치 GL 라인업 중에서 04번째, 네 번째 모델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모델 라인업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뭐, 503 나오고, 502 나오고, 501 나왔는데, 그럼 그전에는 노트북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이렇게 네이밍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뭐, GL553, 그 다음에 GL 뭐, 554, 51, 뭐, 이렇게, 네이밍이 동시에 나왔는데, 늦게 나오는 것들이 번호가 늦게, 더, 뭐, 빠른 숫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시고, GM이라는 거는, 지금 G라는 거는 8세대 CPU를 탑재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VM, 이렇게 보통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GD, GE, GM, GS는, D는 1050, 1050이죠. 그 다음에 GE는 1050 Ti, M은 1060, 그 다음에 GS는 1070, 그 다음에 GI라고 있는데 그 모델은 뭐 일부 출시가 되는 모델도 있고 안 되는 모델도 있어요. GI는 1080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2000대 그래픽 카드들은 출시가 될 예정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트북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계획이 없어서 정확히 언제가 로드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간단히 전원을 넣어보시면 굉장히 색상이 화려하죠. 앞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로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ROG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이제 레인보우 스타일로 해서 이제 색깔이 전체적으로 변하죠.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렇게 좀뭐 물결 흐르듯이 좀 변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제 전 디스플레이를 하는 제품이라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제가 세팅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요것들은 뭐 실제로 구매를 하시면 깔려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OG 바탕화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ROG 제품들을 보시면 제품들의 어디에도 ASUS라는 로고가 없어요. ROG라는 이 로고만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키보드 보시면 이렇게 레인보우로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천천히 지금 바뀌어서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지금 라이팅이 들어간 게 사실 이번에 504 모델이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평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어댑터 빼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ROG 마크가 색상이 이제 앞에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변해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변하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은 뭐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뽀대라고 하죠. 이렇게 외관적으로 좀 보이는 거나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크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관이 좀 너무 화려한 제품들은 조금은 꺼려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본인이 좋은 거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품들은 잠시만요. 네. 기본적으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잘 만들어져 있어요. ROG 제품들은 쿨링이라든지 기본 외관, 그다음 재질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서비스 기간이 이제 24개월이죠. 기본적으로 AS가 2년이 지원이 되는 모델이고 TU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1년만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ASU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서비스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메인보드를 제외한
뭐 보통의 이제 뭐 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키보드라든지 터치패드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 20 이제 12개월 워런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 ROG 시리즈 중에서 GL504 요 모델은 특이하게 요번에 올해 이제 24개월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이슨이죠. 제이슨 지사장이 조금 이제 신경을 쓴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터프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잠시만 놔두고요. 이것도 한번 켜보시면 이게 에이소스 로고가 바로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터프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터프라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는 않고 스티커만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프린팅만 TUF 게이밍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ROG 시리즈가 게이밍 중에서는 좀 라인업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보급형 라인업으로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고요. 작년 2017년부터 TUF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밀리터리 스탠다드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군용 규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까다로운 규격을 통과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게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 전체적인 제품 강도, 힌지, 키보드, 터치패드 이런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키보드 색상이 변해요. 보이시죠?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레인보우 라이트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에이소스 모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우라 코어라고 하죠. 아우라 코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뭐 마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통일해서 쓸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 메인보드 쪽이랑 그래픽카드 뭐 ROG 시리즈 그래픽카드랑 그 다음에 ROG 시리즈의 메인보드를 같이 썼을 때뭐 색상 뭐 LED 그 라이팅을 뭐 레인보우로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아우라 코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적용이 된뭐 이제 터프 시리즈 중에서 첫 모델인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ROG 시리즈는 이쪽에서 이제 키보드 숫자 패드까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색상이 레인보우로 이제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이제 물결 흐르듯이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단색으로 변화가 돼요. 빨주노초 파란보로 색상이 변화하기는 하는데 단색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아우라 코어를 실행을 시키면 단색으로 멈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색으로 뭐 브리딩 모드라 그래서 숨쉬기 모드 그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판 뒤쪽에 보시면 이도 마찬가지로 라이팅은 들어와요. 라이팅은 들어오는데 네, 라이팅을 들어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소스라고만 돼 있고, 끄게 되면, 그냥 껐을 때, 바로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이렇게 켜면, 바로 이제 라이팅이 탁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안 들어오나요? 아, 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품들은 둘다 스펙도 좋고, 게임을 해보면 뭐잘 되는 편이고, 이 둘을, 성능을 가지고만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뭐 어떤 제품들은 더잘 돌아가고 뭐 터프 시리즈는 좀덜 돌아가느냐, 팬이 더 시끄러우냐, 아니면은 뭐 쿨링이 좀덜 되느냐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 ROG가 확실히 좋다, 30만 원만큼의 가치를 한다, 아니면 터프 시리즈는 덜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가성비나 이런 부분은 뭐 가성비가 이제 얘가 싸니까 터프 시리즈가 훨씬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둘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 영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한번 뜯어놓은 모습들이랑 그 다음에 외관이랑 기본적인 스펙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과 박스 구성에는 ROG 시리즈는 컬러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터프 시리즈는 재생 종이를 사용한 무지박스의 단색 프린팅으로 다소 단조로운 면입니다. 상세 사양을 다시 짚어드리면, 인텔 8세대 i7 8750H CPU에 DDR4 8기가 메모리, GTX 1066기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상세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리뷰에 사용된 모델은
1TB 하드디스크 탑재 모델입니다. 와이파이는 최신형 5G를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합니다. LCD 패널은 TUF 모델은 15.6인치 144Hz, NTSC 72%, ROG 모델은 동일 스펙에 3mm 세크가 별도로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ASUS 출고가 기준 FX504GM은 129만 9천원, GL504GM은 159만 9천원입니다. 아답터는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19.5V, 9.23A의 180W 스펙을 가지고 있고 외관의 로고만 다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부 로고는 설명드린 대로 GL504는 ROG 마크가, FX501은 ASUS 로고가 각인되어 라이팅되고요. 후면에서 안쪽으로 커팅된 부분은 사용 시 배출되는 열을 사용자 쪽이 아닌 뒤쪽으로 배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한 모습이 보입니다. 배터리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배터리 사용 시 전압이 낮아져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데요. GL504는 15.4V 66W 배터리이고 FX505는 11.4V의 48W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로 게임 구동 시 GL504가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반면 FX505 제품은 게임 성능은 낮게 구현이 되나 사용 시간은 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 GL504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FX505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온 배터리보다 폴리머 배터리가 훨씬 장수명이 길죠. 그리고 좌우 측면을 보면 FX505는 기본적으로 전원부와 USB 3.0 포트 3개, 그리고 HDMI 1개, 유선 인터넷 단자인 RJ45 1개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GL504는 USB 타입 C 포트와 썬더볼트를 지원하여 확장성이 좋습니다. 우측면에는 FX504는 완전히 막혀 있으며 단자가 없는데 GL504는 USB 3.0 포트 1개와 SD 카드 리더기를 제공합니다. 외부 확장성은 GL504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메모리, SSD 등을 장착하려면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완전히 바닥면을 개봉하여야 함을 볼 수 있고요. 사용 시 바닥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어 있는 통풍구의 설계는 GL504가 단연 우수해 보입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전체적인 배열은 같고 GL504의 펑션 1에서 4번 위에 ROG 기능 키가 4개 있는 것 외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LED 라이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L504는 레인보우 라이팅을, FX505는 단색으로 아우라 코어를 지원합니다. GL504는 터치패드 하부에 클릭할 수 있게 별도의 키를 배치하였고 FX505는 일체형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원가를 절감한 모습이 보입니다. 두 모델 다 내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L504와 FX504 전체적으로 메인보드에 흠을 잡을 만한 곳은 없어 보이고요. 쿨러 등 배치라든지 구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 스피커 부분은 GL504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FX505와 스피커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 유닛도 훨씬 고급입니다. 쿨러 히트파이프는 먼지가 내부에 잘 끼지 않게 하는 그 안티더스트 기술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쿨링팬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GL504의 쿨링팬을 보시면 FX505에 비해서 날개의 개수가 더 많고 간격이 촘촘합니다. 동일한 RPM으로 회전을 해도 소음이 적고 FX505에 비해서 GL504가 불어내는 공기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쿨링이 훨씬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원부와 모니터 연결부 EDP 케이블을 보시면 GL504가 왜 고급인지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외부에서 어댑터를 연결하는 단자에서 메인보드로 전원이 공급될 때 FX505는 단순 케이블로 되어 있고 또 이 케이블이 모니터 케이블인 EDP 케이블 옆을 바로 지나가는데 GL504는 전원부 연결 케이블을 PCB 기판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훌륭하고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EDP 케이블과 전원부의 노이즈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죠. 또한 LCD 패널과 메인보드를 연결하여 화면을 전송하는 EDP 케이블의 연결부 또한 GL504가 FX505에 비해서 훨씬 훌륭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소비자의 몫인 것 같아요. 판매자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이 더 좋다?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델, 그 다음에 나는 금액적으로 뭐 이런 쪽이 더 좋으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기본 뭐 나는 금액이 싼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쪽 모델로 가셔도 되고, 이 둘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소스 모델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좀 이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뭐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메일 주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요 이 두 모델 중에서 또 이제 성능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편에 준비를 다시 하도록 할 거고요. 잘 보셨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